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내년에 가능성이 있을 종목 뭘로 보고 계실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가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CJ 시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시장에서 어떤 공급 계약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뭘 체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CJ 시푸드, CJ 제일제당 쪽으로 같은 그룹사죠. 인수를 했고 거기서 나오는 그룹사로 1,470억 규모 정도의 매출액,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90% 가까운 어떤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하고 장중에도 거의 상한가 들어갈 기세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하지만 시장이 물론 약한 모습들도 있었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와 관련된 공급 계약이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좀 자세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첫 번째로는 공급 기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10년짜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1,470억이면 한 해에 1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익성인데, 아무래도 어떤 계열사 쪽에 공급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만큼 높겠느냐라는 부분들도 한번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이 회사의 주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어묵, 김, 유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HMR 쪽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구성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추정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쪽이 계속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는 내년에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원자재 쪽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가격이나 환율 추이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밸류인데, 평소 순이익이 한 20억대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년 순이익은 한 20억대 정도인데 시총이 1000억대 이상이다. 그렇게 아직은 싸지는 않다라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좋은 얘기 나왔을 때는 일단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매도가 맞다 이런 쪽으로도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시푸드 오늘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상승 탄력은 거의 다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대까지 상승세가 많이 떨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테라사이언스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이게 조금 오후장 갈수록 조금은 상승폭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러우 전쟁은 끝나겠죠. 물론 언제 끝나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단순히 리오프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굴삭기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의 어떤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반사이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요. 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 수요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조금 더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죠. 자회사 바이오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특례 편입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오늘 약간 좀 주가가 상승했다가 시장이 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흘러내렸습니다만은 충분히 반전 모색은 반전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